운도 없고 존도 없어서 이른바 운빨 존망겜. 강자와 싸우시겠습니까? 이 교도관처럼 생긴 친구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금방 뻗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지? 금방 뻗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원, 카타라, 테마, 그리고 에스프레시바. 3페이지까지는 첫 턴에 공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페이지별로 첫 턴은 공격하지 않는다. 방심은요, 리바치, 마즈니로 물리내성 걸고 엘리먼트월로 안정성을 부여해주겠습니다. 1페이지는 원 패턴으로 진행이 되죠? 무속성 대기와 찌르기 공격만 하고, 공격 발파에는 페인 부가 효과 있고, 트리플 다음에는 힘, 지, 속도, 디버프가 부가 효과로 달려 있습니다. 속도 디버프 맞고 편안하게 후공으로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피할 방법도 없지만. 자, 과연 쌍둥이 노존과 노어포가 가능할지. 이행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오긴 했는데 하도 많이 깨져서 저도 궁금하네요. 카롤린이 다운되었으니까 지스틴도 무릎을 꿇어줍시다. 이 친구들이 무릎을 꿇는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이고 아프다. 이제 데쿤다랑 한마진 마법 좀 깔리고 버프랑 디버프가 싸그리 제거되는데 이 페이지는 마법 딜만 우겨넣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제 홀리세이버 또 마진이 유지해주고 축복보다는 테마를 쓸게요. 테마 쓰고 다시 에스프레가 아니라 비바체를 쓰겠습니다. 홀리세이버랑 테마 같이 걸리면 31% 정도의 배율로 지능 디버프 효과가 있어요. 자, 엘레멘털 마기아 주고 축복 한번 써주고 시엘이 지금 에스프레가 네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마법 공격 맞으면서 MP를 보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동력이에요. 이 파티는 1페이지에서 많이 고생한 이유가 종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스킬 자체가 2, 3, 4페이지 기준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1페이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30분, 페이지별로 한 30분 정도로 생각이 돼요. 이 페이지가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하 라기다임, 마하 부후다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반 50% 왔거든요? 이 페이지는 한마진이 깔려있어서 데미지 감소가 되는 관계로 그리고 데프나로 이제 디버프 풀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 25%만 까면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구간이었고요. 예. 다음은 이제 G스틴을 한 대 정도 더 때려주면 그게 날아오겠네요. 버프 한 번씩 걸고 그 다음에 공격해 줍시다. 이제 우리도 한마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부럽지가 않아요. 물론 아직 못 뽑았지만 이 로제타의 어나더 스타일이 하키 아줌마 버전이라는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반박을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비슷해. 아씨 안 넘어갔네. 홀리스에서 써주고 마즈니의 방심은요 이번에는 넘어갈 겁니다. 이 장면을 저보다 많이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도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아란 다시 피가 100%로 돌아옵니다. 이 파티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선제로 쓰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부터는 이제 75%를 가야 되는데요. 왜 별다른 시간차가 없냐면 일단 존이 풀려있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거는 디버프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 딜 효율이 제대로 나오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따놓은 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5% 25% 남는 구간 거의 다 왔거든요. 이 4페이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넘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페이드 넘어갈 때마다 그 다음 턴에는 공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4페이지는 페이즈 넘어가면 바로 무속성 물리 때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나벨의 기원의 성검이 걸려있으면 좋고, 필이 지금 비바트 쓸 때가 아니고 에스프레시볼을 써서 한턴 좀 쉬어갈게요. 근데 이때 기원의 성검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노어퍼는 운이 좀 있어야 돼요. 존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퍼를 쓰지 않는 것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나더 포스를 써야 돼요. 이번에 엘리먼트 월 보고 마즈니 보다는 마기아 쓰고 축복의 기바체 트리플 다운 때문에 이제 99턴 동안 디버프가 쫙 걸려있고요. 근데 축복을 먼저 걸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비바체가 먼저 들어가고 이거 나오고 이제 축복이 들어가야 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유나가 축복을 먼저 써버렸어요. CL보다 먼저 행동해버려서 지금 완전 큰일 났거든요. 근데 지고의 마탄이 이제 트리플 다운 3타비가 1타로 바뀌거든요. 지고의 마탄이 1타로 바뀌니까 죽진 않을 거예요. 저 CL이 딜러 세팅이라 내구가 굉장히 부실해요. 와, 못 버티기로 살았어. 아, 역시 보험을 잘 들어놔야 돼요, 인생은. 아실명이 굉장히 불만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깨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킬 구성을 잘 뜯어보면 서로가 서로 쓰는 속성에 대한 저항을 따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잡아두고 진행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깨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지금은 하나를 잡은 채로 하나를 남겨버리면 반대쪽을 20% 체력 채워서 부활을 시켜버리니까 대화형 빌딩하기 지보에 맡은 스킬에 MP까지 깎아버리는 부가효과가 있어서 이게 스킬 구성이 확실히 4페이지를 어찌저찌 버틴다 하더라도 이제 MP가 모자라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속성 저항의 경우 소피아로 60% 올려주고 있고, 아나벨이 이제 또 엘리먼트 월에 30%가 들어가죠. 그래서 60%랑 30%가 겹치면은 78% 속성 저항을 갖게 되는데, 이 다음 턴은 속성 물리잖아요. 결정 속성 타격에다가 그림자 속성 대기. 속성 물리기의 공격은 마즈니의 물리성 25%까지 더해져서 103%의 내성을, 속성 물리기 내성을 스킬만으로 갖게 되는 건데, 근데 데미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 100% 넘어가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살법이라는 기술에 저항을, 물리 저항을 까버리는 부가효과가 있어서, 그게 걸려있으면은 이 네 번째 패턴 신속성 물리 공격에 대해서 데미지가 들어오는 건데, 모든 속성 저항이 신속성 생기면서 신속성 저항도 포함되게 바뀌었죠. 꼬라지 보아하니까 지금 95턴 지났네요. 이 픽셀이 지금 누가 봐도
GC 먼저 녹다운되고 카로민이 멀쩡히 서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플을 써야 됩니다. 이게 좀 문이 필요한지라 노우포는 안 될 것 같네요. 아쉽다. 운도 없고 존도 없어서 이른바 운빨 존망 게임. 진짜 써야 되는 거야? 두 톤 남았고, 디버프는 두 톤. 96턴, 97턴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안 쓰면, 디스틴이 살아나요. 20% 체력 갖고 살아나는데, 디바체가 전체기이기 때문에, 단일로 데미지 조절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네. 이리하여 노어코는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